오늘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에 지식이라는 것이 좀 보편화된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지식인들에게 지식이 집중되고 그들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면, 요즘은 지식이 곳곳마다 보편화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곳곳마다 수많은 지식들이 놓여져 있고 그것을 가공하고 2차, 3차 물건들이 다 나오게 돼요. 인터넷이 그런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식 검색을 찾아보면은요, 웬만한 정보가 그 안에 많이 들어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 잘못된 정보도 있지만 참 유용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냥 평면적인 그런 문자적 지식이었다면,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요, 입체적 지식이 많이 있어요. 뭔가를 고치는 법 하면은요, 고치는 것을 영상으로 전부 보여주고 공구 사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거 보면서 참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과거에는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지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고 열심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지식경이라는 말도 했었죠. 어떤 대기업에서는 한 사람의 엘리트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수백만을 먹여 살린다, 그러면서 초엘리트를 뽑는 데 집중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요,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들을 함께 모으게 되면 그 속에서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어서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둘 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데에서도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꼭 필요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교회사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적 지식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명 성경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그노시스, 즉 우리만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이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비밀스러운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로부터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의 신비를 직관하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서 그걸 깨달은 자가 있고 그것을 비밀스러운 가치를 보존하고 전수해진다는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으로 몰렸고요. 참 큰 이단이었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도 금방 깨달을 수 있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단순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의 그 피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 신비한 게 들어가서 몇 사람만 깨닫고 더 신비한 거 있고,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지식은 꼭 갖춰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먼저 요한이 얘기한 그거예요. 그 복음의 바탕에 있었던 사람들은 범죄치 않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도 수많은 정보와 특별히 뉴스가 난무하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큰일을 근원부터 추적하면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가장 깊은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죄악이 쓴뿌리에서 점점 발전하여서 그런 악한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흔히 뭐 인재와 천재를 나누기도 합니다. 인재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문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재앙들 얘기해요. 천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건 천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는데도 대비하지 못했다면 한 사람의 게으름과 부주의함과 그런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천재일 수도 있지만 이 근원에 대해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 기회를 잘 잡은 데는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고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나라들은요, 그 나라에 큰 재앙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정말로 직시하고서 대비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혹은 딴 사람과 대적하는 도구로 삼고 그 전염병의 어마어마한 확산 속에는요, 사람의 무관심함과 생명보다도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그 죄악의 어떤 흔적들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배경 가운데서는요, 온갖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사건 사고들 다 그런 것들의 열매인 걸 보게 됩니다. 참 죄라는 것은 요즘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죄 문제를 늘 다룹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 가운데는 이 죄라는 핵심 세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죄 문제를 요새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비판이에요. 교회에서도 축복받는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서라 이런 얘기하면 환영받지만 죄 얘기하면은요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얘기했던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야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사함 없이 어떻게 축복이 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죄를 그냥 덮어두고 어떻게 회복이 일어납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법적에서만큼이나 자세히 다루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이 죄 문제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큰 죄의 목록을 만든 적이 있어요. 뭐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여졌는데 일곱 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게으름, 정욕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현실에 대한 깊은 관조 속에서 만연된 죄의 문제의 목록들을 일곱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일주일에 이 죄의 목록 중에 하나씩을 가지고서 하루에 한 가지 죄악을 묵상하고 그 문제를 다루면서 정결케 되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너무 죄만 갖고 씨름했지 죄에서 용서받는 권세에 대한 선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려는 그들의 노력은 참 가상합니다. 이 죄의 목록을 좀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의 뿌리이지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우월감에 쌓여서 정죄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못 보고 외식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개는 없고 정죄만 가득합니다.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고 다른 데 문제가 있다. 교만함입니다. 질투는 무엇입니까? 이건 삶을 빼앗아가는 죄악으로 분류합니다. 질투하는 대상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결국 삶이 마비되고 시기와 미움, 증오가 쌓여서 남을 미워하면서 자신의 삶이 스스로 파괴되기 시작하는 그런 죄가 질투입니다. 분노는 무엇입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분노가 통제 불가능하게 될 때 그때부터 죄악이 틈타기 시작해요. 정의로운 분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로운 분노가 지나쳐져서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필연코 죄악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어떻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만 위하는 욕심,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죄악의 온상이 됩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으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탐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탐식을 마음의 병으로 봅니다. 순간적인 자극에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식욕은 죄가 아니지만 비정상적인 식욕은 범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의 쾌락을 찾아서 먹는 것이 우상이 되도록 그것을 찾아서 탐욕하면서 할 때에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도한 식탐으로 하나님 주신 본래 몸의 아름다움이 빼앗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지나친 미식이나 지나친 절제 없는 먹는 것에 대한 추구는 죄가 된다는 거죠. 또 게으름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악함과 게으름이 거의 동일 반열에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소명의 결핍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몰라서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상실되어서 게으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욕은 무엇입니까? 절제되지 못한 성적인 욕구는 정욕의 죄가 됩니다. 쾌락을 구하며 인생을 죄로 덮어서 삶을 무력화시키는 죄악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매일 묵상하면서 이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힘을 썼던 중세에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뭡니까? 죄악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신 예수 십자가의 묵상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 성경은 담대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아, 이 말을 보고 의아해할지 몰라요. 아, 나도 구원받은 게 맞는데 수시로 죄짓고 사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삶이 멈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방심해서 죄가 틈탈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속히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의에 가깝게 산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쓰레기가 생겨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어느 순간인가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소복하게 쌓일 때가 있어요. 아, 그런데 그래도 깨끗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됩니다.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 먼지를 빨아들이고요, 공기를 청결하게 만들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요, 쓰레기와 더불어 살지 않고 쓰레기를 모아다가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집이 아니라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모아진 집을 깨끗한 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결한 집은 정말 쓰레기 없는 집이 아니에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집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아니에요. 수시로 죄가 틈타고요, 내가 연약해 실족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릅니까? 죄임을 인정하고 속히 회개하여서 정결함을 얻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항상 내 삶에 죄가 싹 트고 틈타는 거 알고서 그것을 해결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장마철은 어떻습니까? 집안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틈타기 좋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기를 자주 시키기도 하고요, 곳곳마다 있는 먼지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곰팡이를 틈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청소합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마귀가 힘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 살고 있으면 그곳에는 사단 마귀가 틈탑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가 그곳에 있으면 그 죄는 용서받고 마귀는 절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자유해서 범죄치 않는 지식을 가진 사람, 예수 십자가의 그대를 늘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의 가정에는 늘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어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가정, 그런 삶을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지식인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 지식이 있습니다. 소속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 받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지식을 분명히 갖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소속을 하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또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소속이 분명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소유 아니면 사단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 된 사단 마귀가 이 진리를 가리워서 자기에게 속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마귀의 조종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모든 죄악을 보면요, 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나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수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군대에서 있으면 군생활 힘들게 하다가 휴가 나오면은요, 아우 자유를 만끽합니다. 너무 자유로워요. 군대에서 하지 못한 것도 하고 싶어하고 그래요. 근데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우리 군인들이 제일 주의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헌병입니다. 물론 집에 막 혹 있으면 전혀 안 두렵지만 나가면 친구들과 만나고 어디 유흥업소에서 술 마시고 이런 친구들이 제일 두려운 게 헌병이에요. 헌병들이 제복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사복 입고 다니는 참병들이 있어요. 군기 위반으로 잡히게 되면 휴가 나왔다 영창 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소속이 제대하고 나면 헌병이 두렵습니까? 이 제대하고 나면 헌병이 귀여워집니다. 고생이 많네 그러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내 소속이 국방부가 아니에요. 난 내무부 소속이에요. 이제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쟤네들도 고생하는구나 안쓰럽게 여겨요. 미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소속이 바뀌었다고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이제 내무부 소속 민간이 되면 경찰이 무서울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범죄하고 도피한다거나 뭔가 수배 중이거나 그러면요, 경찰이 제일 무섭습니다. 검문 검색을 피합니다. 두려워하면서 합니다. 하지만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어요. 그럼 경찰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경찰은 나를 돕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정말로 필요하고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요? 소속이 바뀌었으니까. 죄악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악에서 자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옛날 유럽의 나폴레옹 당시 일입니다. 워털루 전쟁이 한참 임할 때입니다. 이 넬슨 제독에게 패해서 프랑스가 위기에 닥치고요, 잘못하면 몰락할 지경이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영국에 살던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국적을 안 바꿨는데 그가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국적을 영국으로 바꿨습니다. 영국인이 되었어요. 아,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국적을 빨리 바꿔요 그러지만 유럽 가보면은요 국적이 바뀌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프랑스 가보니까 프랑스에 독일 이름의 마을이 있고 그 동네는 다 독일계만 사는 마을도 있고 또 영국 가보니까요 프랑스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도 있고 또 프랑스에는요 저쪽 네덜란드 사람들이 사는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 유럽은 지금도 유럽 공동체로 뭐 국경을 터놓고 쌩겐 지역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국적과 상관없이 가서 살다가 그 동네 출신인데 이 나라 국민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살다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영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아, 너 귀하에서 영국 사람 되니까 달라진 게 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 워털루 전쟁 소식을 들으면 아, 패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워털루 전쟁 소식을 들으면 아, 승전하고 있구나 라는 기쁨이 생겼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요 십자가의 소식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괜히 십자가 지고 죽었구만 패배의 소식이었다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 승리하였다. 더 이상 죄악은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 십자가가 승리의 소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사형 선고받았고요 예수로 인해서 나는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소속이 분명할 때 하나님 자녀가 분명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예수로 인한 축복의 소식이 나의 삶의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소속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시 어중간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끼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정쩡하게 살다 보면은요 소속이 불명확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1번이 하나님, 2번이 가족, 3번이 직장인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갑자기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1번이 직장, 2번 하나님, 3번 가족이 됐다가 집에 돌아가면 1번 가족, 2번 하나님, 3번 직장으로 바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물론 그 골똘한 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 소속이 되는 사람은요 집이나 직장의 교회나 어디나 1번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번에 계시면요 나머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의 눈치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가족도 애들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이 되면 나머지가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전쟁 나면 제일 불쌍하게 이중간첩입니다. 여기저기 치다가 나중엔 다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소속이 분명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영웅 대접받습니다. 어디서든지 그의 소속된 데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바른 영적 지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간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얘기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아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예수 안에 거해라. 그것이 참된 지식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감각이 깨어서 참된 자를 알게 됩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 영생인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통로이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참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 지식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지각을 가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우리 주 선물과 같지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나 자신을 지키게 되면 우상에서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상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세상의 마귀에 속하게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거짓신일 수도 있고요, 거짓 안정일 수도 있고요, 거짓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처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어서, 자본주의 사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돈이 우상이 되어서 재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자본주의 가장 큰 우상이 돈이죠. 돈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생활의 중심입니다. 자기를 가꾸고, 이 배경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우상 삼는 자기 숭배가 있어요. 외모 중심 사회를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화장하고 가꾸고 뭐 근육을 가꾸고 다이어트해서 몸매 가꾸고, 이게 너무 큰 사업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 아, 그러면 이것이 큰 우상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탐심, 탐식, 탐욕 뭐 이런 것들을 다 죄에 속하고 거기에 탐닉하는 것을 멀리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것이 지나쳐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잘 보이고 그것이 목적처럼 된다면, 아,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이 됩니다. 그 취미 생활로 인해서 삶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하나님 섬기에서 멀어진다면 그 취미가 우상입니다. 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너무 치우쳐 살다가 사람과 관계를 해치는 것이면 다른 것까지도 쳐버려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으면 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공연히 보증서 주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관계 망칠까 두려워서 나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릴 때에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집니다.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우상을 버릴 용기와 결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럴 때 내 삶의 질서가 찾아옵니다. 나 자신을 지켜서 이런 우상에서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자리를 분명히 해주고 관리하며 다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다스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건강도 내 외모도 잘 다스려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미도 내 시간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러면요, 우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각이 새로이 됩니다. 끊을 것을 끊고 만물의 제 위치를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온갖 잡다한 지식으로 성도의 삶을 유혹합니다. 이상한 지식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각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 문화의 틈을 타고 죄악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지각이 깨어나서 이 모든 악한 것을 자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늘 거하여서 죄악을 이기는 삶, 영적 분별력과 지각으로서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각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사는 삶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질서를 되찾아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